이왕 시작한다면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잘 들어라! 풍비국에 진입해 반드시 대하용작을 회수해야 한다! 막아라! 아무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혹시 모르니 들어가서 대하 용작을 찾겠습니다. 소용없다. 네 놈이 두운숭이구나. 원수놈들이 모두 모여있구나. 잘 들어라. 이번엔 우리 청룡회에서 특별히 초빙한 모용선생으로 너희는 감히 1초 지적도 안 된다. 모용룡, 또 내 놈이냐? 물건은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 모두 이만 돌아간다. 지게 멈춰라! 너희들이 고생해준 덕분에 쉽게 우리 손에 들어왔구나. 놈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니.
군대가 몰래 잠입해 대하 용작을 훔쳐오겠습니다. 자네 실력을 믿는, 무모하게 달려들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횃불 주변 적의 눈에 띌 수 있으나 조심하게. 누구냐? 서라! 젠장 들켰어! 젠장 들켰어! 당주님은 정말, 누가 이곳에 침입한다고 추운 날씨 이게 뭔 짓이라?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우린 그냥 불초상이야. 빈 상자라니 교활한 놈들이군. 젠장 들켰어! 웬 놈이냐? 좀 나와라! 이것도 역시! 젠장 들켰어!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진종 원년 마방령과 두운송이 장우성을 바치고 청룡회에 가입했나. 그 후 몇 번의 보수 공사를 거친 뒤 주로 청룡회의 절정 보수들이 수련 장소로 사용했다. 지금은 성주 소사무가 모용령에게서 대비부의 비급을 받아 무공을 익히고 있다.